이제 정법으로는 육보람일로 해서 자명하게 모른다 괜찮다 해서 푸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고, 예. 좀 그 욕도 하세요. 예. 저는 욕을 합니다. 다도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도 좀 풀어야죠. 무시당하고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좀 푸세요. 다만 자기도 알잖아요. 도를 넘어가지 말자.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잘 정리하세요. 아니 그 보살이 무슨 그거 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욕을 합니까? 그러면 아 참 보살도를 글로 배우셨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글로 배운 보살도에는 그런 거 없겠지만 실전 보살도는요. 여러분 에고를 계속 그런 상황에 방치하면 여러분 보살도 못합니다. 풀 건 푸시고 일반인은 거기서 그냥 욕하고 끝나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딱 욕도 도를 안 넘는 선에서 하시고 세련되게 몰라 괜찮아로 수습하고 양심 분석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공생을 도모하잖아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아니 내가 욕 안 해도 될 역량이면 안 했겠죠. 할 만하니까 한 거지 왜 그걸 시비해요. 내 수준이 그래서 그런다는데 이렇게 겸허한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한테 누가 돌을 던집니까? 돌을 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고를 여러분이 몰라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글로 배운 보살도를 배우면요, 이럴 때 무시하면 무시당했다고 억울해하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런 책은 전 찢어버리라고 권합니다. 그거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이 보리행론인가 제가 책을 달라이라마께서 하소 극경전을 강의해서 딱 사봤더니 목차도 아름다워요. 육바라밀이 목차예요. 보시지계 인욕청진 와 하고 읽었더니 다 글로 배운 보살도예요. 던져버리고 다시는 안 봅니다. 거기 나온 보살도 하면 여러분 골병 들고 보살도를 절대 걸을 수 없는 보살도 뭐랄까요? 자뻑 보살도 혼자 보살도라고 아주 기분 내게 해놨어요. 절대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시라는 데 어떤 판타지를 품고 만든 거예요. 보시, 내 살도 떼주고 눈알이 필요하면 눈도 떼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그걸 보살도라 누가 합니까? 그 책 나온 데 저자도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자 모르고 쓰신 거예요. 보살 육바라밀에 대한 환상으로 쓰신 책들 많아요. 그런 거는 그거 보시면 손해입니다. 실전은요. 이렇게 우리가 중생들 사회 속에서 싸우고 울고 웃고 가족 간에도 싸우는데 남하고는 왜 못합니까? 다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성장해 가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자해 해탈을 일으켜서 서로 같이 공멸해 가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결을 읽어내시면서 한 수 한 수 내 역량 되는 한에서 공생의 길로 가는 그게 보살도지 글로 배운 보살도 적용하면요. 여러분 좀 야, 그 여러분이 그 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막 눈깔 빼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사람 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 며칠 굶었어 그래 내 살 좀 빼줄게. 엿먹으라는 건지 이게 뭐 놀리는 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한 거 아니에요 절대. 보살도는요 쉬운 거고요 하면 할수록 보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보리 행론에 있는 저 육바람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 내용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것도 뭐지? 이분들은 보살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정도로 그런 보살도 생각하면 여러분 아예 안 하실걸요? 그냥 보살이기를 거부하겠죠. 보살도 안 할랍니다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도 포기시킬까 봐 제가 그 책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지 마시라.